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쇠삶회가 훈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를 실시하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원학습 인성교육의 멘토링 캠프를 함께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쇠삶회 조여원 교도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쇠삶회 조여원 교도님 뵙게 됐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조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남교당 그리고 시민선방 쇠삶회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원학습 인성교육에서 멘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습 인성교육에서 멘토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년 정도,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네, 1년 정도 하셨으면 그 전에는 하신 일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꾸준히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이전에는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학생이기도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교육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기도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쇠삶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1월 5일부터 8일까지 새마음 쇠삶회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을 개최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훈련이 조금 독특한 것은 정전 마음 공부, 훈중 훈련, 그리고 원학습 인성 교육 이 세 가지 훈련을 작년부터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떤 훈련이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새삶 정전 마음공부 훈중훈련은 각각 약 20년간 진행되어 온 새삶훈련과 정전 마음공부 훈련이 서로 합력을 하여서 작년부터 함께 나는 정기훈련입니다. 겨울 훈중훈련은 중앙총부에서 경산종법사님을 모시고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 훈중훈련은 좌산상사님께서 주재하시는 곳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중훈련을 통해 약 50여 명의 전무 출신이 배출되었고 청년교화의 주역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 명의 출가자가 추가로 나와서 총 5명의 새삶의 청년들이 올해 영산성학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산중앙중도훈련원에서 170여 명의 입선인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원학습 인성교육 캠프를 처음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왜 새삶회를 전무 출신의 요람이라고 부르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무 출신들이 새삶회를 통해서 출가를 하게 된 것이군요. 이번 훈련에서는 뭐 문답감정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종급사님과 신년 아래 또 훈중훈련을 같이 하신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을까요? 네, 이번 훈련은 경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인 내 마음에 공들이자, 일마다 정성 다하자, 사람이 가장 큰 보배다라는 주제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주제 강의, 마음 공부 특강, 마음 공부 원리 및 문답 감정, 그룹 회화 등의 공부 시간을 갖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총부와 상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훈중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변화를 준 점은 원대학 인성교육의 원대한 꿈, 새삶일과 하나의 삶 강의를 진행하고 원대학 인성교육의 멘토들이 원대학 인성교육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진솔하게 담아낸 새삶 실천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어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께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앉아있는 교도님들의 모습이 70대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까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훈련을 받으시거든요. 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시고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이해폭이 생길까라는 의문점이 생긴과 동시에 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어떤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새삶 정전 마음공부 훈련은 예비 교무님, 그리고 교무님, 그리고 일반 제가 교도들이 모두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어울려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살부터 80까지 전 연령대의 입선인들이 어우러져서 훈련을 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고 약 20여 년 동안 수많은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끝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훈련을 하는 것도 물론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원학습 인성콩치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과를 이뤄서 학업에 성취가 있거나 대학에 진학했거나 하는 분들이 자기 경험담을 발표할 때가 아무래도 이 성과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모습이 좀 남달랐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멘토들, 원대학 인성교육의 멘토들 각자가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고 원대학 인성교육을 수료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발전을 이뤄내는지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종 입시 경험담이나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하며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낸 스토리를 진솔하게 풀어냄으로써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교도는 5년 동안 이렇게 입시에 실패하여서 참 고난과 힘듦을 겪었는데 그 좌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원대학 인성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 그 교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과 같이 참여를 하여서 어머님께도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원학습 인성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받는 감상이 하나 있어서 원학습 인성교육과 관련된 강사님들 혹은 멘토들은 상당히 말씀이 좀 빠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게 되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이 빠르다거나 이렇게 자신 있는 눈빛으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실까요? 원학습 인성교육을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참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과외 활동을 좀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의 그런 아픔과 좌절과 불신이 있더라고요. 그 뿌리 깊은 불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우리 교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원학습 인성교육에 대해 얘기할 때는 좀 더 힘 있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1년 동안 멘토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 이라든지 스스로를 믿고 분발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또한 이제 제 자신이 또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이제 목격을 하면서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이 부분을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이 물론 말씀이 빠르시고 강렬하긴 한데 굉장히 뭔가 울림이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학습 인성교육, 이번에는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새삶 정점 마음공부 훈중훈련에는 원학습 인성교육의 지도교수님이신 우산 최희공 법사님과 핵심 연구원들 및 멘토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우사님께서 핵심 연구진들 및 멘토들이 청소년단을 별도로 꾸려서 원학습 인성교육 캠프를 진행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미 몇 차례 원학습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비교도에 처음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10주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3박 4일에 걸쳐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료한 학생들은 심화 과정이 필요했고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내용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 두 요구사항을 절충하여서 각 회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사의 실천담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어려움 극복한 사례 등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점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캠프 내내 학생들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 하는 멘토들을 스스로 찾아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학업, 진로, 생활 면에서의 수많은 고민들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면서 스스로 멘토, 멘티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제 강의와 원대한 꿈, 새삼일과 하나의 삶 등 원대학 인성교육의 프로그램 내용을 모두 함께 듣고 경산 종법사님, 좌산 상사님의 훈증을 받으며 훈증훈련과 원학습 인성교육 캠프가 따로 또 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감상담을 발표한 비교도 학생의 경우에 앞으로도 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10주간에 벌어진 거를 3박 4일에 어떻게 보면 심화도 되고 네. 맛보기도 되고 네. 이런 식의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학습 인성교육, 그 가운데서 원학습 교육이 먼저겠죠. 이 학습 교육이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로 매진하게 되면 실제로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학습 인성 교육은 과연 어떤 교육 과정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기본 원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관찰한 것은 학생들의 꿈 너머에 꿈이 없다는 것, 즉 직업을 얻기 위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경쟁심으로 서로 서로를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쉽게 좌절하고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은연중에 규정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사장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쉽게 얻어지는 팁이나 비법 같은 것들을 얻으려 하고 이를 위해 비싼 과외나 학원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멘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느라 공부하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운동 생활을 포기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학습력이 너무 떨어진 나머지 나는 공부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불신을 하며 그럭저럭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원학습 인성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1년 동안 변화한 점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학생이 네. 자신은 안 된다는 그 규정을 벗어 던지고 자신을 스스로 믿고 멘토가 믿어주고 학교 선생님들이 믿어준다라는 그 대단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 책이 거의 깜지 수준이 되도록 공부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고요. 실제로 선생님, 이번 학기 때는 제가 제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하는 의지로 대단한 열성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응급구조사라는 자신의 꿈의 씨앗인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움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멘토들이 믿어주고 북돋아 줌으로써 이 학생을 발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리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네.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방금 아주 크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처음부터 물음표가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성교육이 과연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깨달았지만 네.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음으로써 분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공부를 하게 하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자기가 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공부에 시간을 많이 안 듣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적고 다른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가를 먼저 깨우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학습 인성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멘토와 멘티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네, 멘토들은 멘토 교육을 이수하거나 원학습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나 지역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한 본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회기 내용을 특강하고 그리고 정규 멘토링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멘토와 멘티가 서로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회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슈퍼비전을 통해서 지도 교수님인 우산 최혜공 법사님께 수시로 멘토링에 대한 지도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는 몇 가지 이렇게 소개되는 가운데 디지털 디톡스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디지털 디톡스는 아마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아주 중독되어 있는 이것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넘겨 짚어봅니다만 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디톡스, 말씀하신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물질적 풍요로움에 따라서 각종 디지털 기기들에 이끌려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염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TV를 시청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기계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디톡스에서는 말 그대로 해독을 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기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주인이 되어서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선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게임에 매달려 있거나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자녀를 교육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안 되거나 시간을 제약하거나 마음을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어스 코칭으로서는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군요. 새 마음 새 삶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멘티들,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투신하신 분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새 삶의 강사나 멘토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원,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인데요. 이들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겠다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따라서 이 큰 사업을 주직으로 삼고 큰 포부로 일을 하다 보니 사회에서도 더욱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처음에는 저와 같이 새 삶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 그어놓은 나 자신, 가족에 국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욕심으로 괴로워하며 살다가 새 삶의 시민선방, 원남교당에서 함께 마음 공부를 하고 새 삶의 사업 등을 해나가면서 자연히 원대한 꿈과 이상을 마음에 품게 된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순수한 열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돈이나 현실적 풍요로움은 과감히 버리고 오로지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를 실현하겠다는 서원으로 다 함께 한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세를 실현하겠다는 일념이 돋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 정신의 개벽을 이끌기 위한 그런 활동과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어스 코칭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 삶의 일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에피소드들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제가 가장 크게 변화한 점 중 하나는 주인의식이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교우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장을 맡으라라는 권유를 받으면 저는 책임감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든지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내 할 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왔었는데요. 이제 새 삶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원학습 인성교육과 새 삶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아, 저거는 저 언니가 더 잘하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책임만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그 논리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아무런 사심 없이 아 이것이 내 일이다 라는 한 마음으로 일하는 도반들을 보면서 전체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삶의 구성원들을 보게 됐을 때 제가 갖는 그런 감성들이 이런 정신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방금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 많은 교도님들께 제가 영상편지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요원 교도님께도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변치 않고 꾸준히 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끌어준 그리고 함께해 주는 스승님과 도반님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다짐하는 말씀을 네. 하시는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새 마음, 새 삶의 구성원들 그리고 훈련에 대한 모습을 좀 설명받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사실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 삶회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떤 설명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빠르기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욕구 또 자신감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모습에 저 또한 아 이런 울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